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이번에 라인 프렌즈 메가번들과 라인 프렌즈 세트 각 4종이 출시되었어요. 세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라인 프렌즈 브라운 세트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동네에서 장난 좀 쳤다 한 개구진 아이가 생각나는 룩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여기 브라운이 있고 티셔츠 안쪽에도 같이 브라운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소매랑 장갑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는 웹툰 형태로 친구들이 같이 그려져 있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바지는 완전 심플한데 그 와중에 여기에 브라운 그려져 있고 신발도 완전 반짝반짝거리는 표현을 넣어주었어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브라운 그리고 청색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같이 들어있는 거는 헬멧인데요. 1쪽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2쪽은 이렇게, 3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머리 위에 브라운 엎드려져 있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모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기분 좋게 기지개를 펴다가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인 프렌즈 코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굉장히 ENFP 같은 느낌으로 박수를 치면서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정말 정신없죠? 대기실 인싸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코니를 사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자친구 룩인 것 같아요. 에버랜드 가서 자기야 이러고 달려갈 것 같은, 자기야 이거 봐봐 나 완전 잘 돌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그랬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솜사탕 느낌 저는 너무 좋아요. 모자 디테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의상도 코니 적혀져 있으면서 토끼 완전 막 달려서 안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맨투맨이고 뒤에 코니 적혀 있습니다. 치마 또한 체크무늬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신발 또한 디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코니 세트도 동일하게 헬멧이 들어가 있는데요. 1레벨 헬멧은 이렇게 생겼고요. 2레벨 헬멧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레벨 헬멧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게 이 친구가 위에서 웃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아, 마음에 들어. 저는 살 것 같아요. 셀리 세트는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팔을 마음껏 내고 있는데 팔이 6개처럼 보여요. 약간 햄버거집 알바생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여러분? 모자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모자 보시면 여러분, 모자 위에 셀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냥 봤을 땐 몰랐지만 위에서 보면은 매력이 두 배로 어필이 된다는 점. 상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출시되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라인 프렌즈 친구들이 약간 이런 펄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치마는 이렇게 옆에가 살짝 트여져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신발, 셀리 신발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스케이트화 느낌도 나면서 그렇지 않나요? 셀리의 경우에는 가방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1레벨 가방입니다. 정말 하찮고 귀엽잖아요. 가방은 좀 하찮고 귀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치원 가방 같기도 하고, 그죠? 2레벨 가방.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2레벨 가방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빵실빵실해서 그 학교에서 가방 이렇게 얹어놓고 약 그런 쿠션 같은 거 얹어놓고 잠자잖아요. 올려놓고 잠자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3레벨 가방. 디테일 너무 살아있어. 귀엽습니다. 요거는 초코 세트. 초코는 또 그 브라운 친구의 여자친구 같은 개념일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모트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애교가 있습니다. 나도 봐줘. 나 예뻐. 약간 요런 느낌? 죄송합니다. 머리는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겨울 느낌 나게 이렇게 귀마하게 딱. 이거는 약간 베리니 티셔츠의 디자인에 달리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1가방, 이게 2가방. 여기다 자면은 잠 잘 올 것 같은. 그리고 이게 3가방. 공주. 약간 요런 느낌? 바지가 따로 없이 요거는 그 후드티가 길게 나온입니다. 원피스처럼 입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신발에 조금 신경을 써줬어요. 그냥 이 초코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다른 바지 입히면은 오프로드 즐길 것 같은 남자의 신발처럼 보이지 않나요? 방한 신발. 요렇게 세트별로 봤고요. 세트의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구매하시면 $19.98인데 2100코인으로 세트 하나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자 환율로는 25,898원이 2700G코인으로 구매하면은 이거는 오늘자 환율로는 32,5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번들을 볼까요, 여러분? 라인 프렌즈 메가 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었던 브라운과 코니와 셀리와 초코 모든 아이템이 같이 들어가 있고 추가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추가 아이템은 브라운 후라이팬 들어있고 브라운 낙하산 들어있고 브라운 스프레이가 들어있고 코니 스프레이가 들어있고 셀리 스프레이가 들어있고 초코 스프레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리고 4개 포함되어 있던 이모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추가 구성으로 들어있는 후라이팬과 그리고 낙하산 4개의 스프레이가 가지고 싶으시다면 번들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라인 프렌즈 메가 번들 같은 경우에는 $4.99에 상품을 구매하시면 5,500 지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메가 번들이 구매 가능하죠. 오늘자 환율로는 64,782원입니다. 근데 저는 번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 상품만 구매를 하시고 아니다 나는 다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라인 프렌즈 메가 번들을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앨리스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내일도 또 만나요. 올해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와.